안녕하세요. 또봐요 다육입니다. 벌써 새벽 3시 36분이 되었군요. 잠이 안 와서 일하다 보니 이렇게 또 늦게 영상을 찍게 됐네요.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네요. 그래서 오늘 우리 다육 아가들 단돌이 좀 하고, 또, 마른 아이들, 목말라한 아이들, 이제 마지막으로 물 주는 걸로 하고, 또 오늘 이렇게 하엽도 좀 따주고, 그렇답니다. 에어컨을 틀어주고, 또 이렇게 선풍기도 계속 돌려주는데, 10월에서 좋긴 한데, 한 가지 나쁜 게 있다면, 너무 입자가 쪼글쪼글 말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. 목이 더 말라하고, 그래서, 본의 아니게 또 이렇게 분무기로 매일같이, 이렇게 한 번씩 뿌려준답니다. 안 그러면은 너무 많이 말라서, 아이들이 목말라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또 살펴보니 너무 마른 아이들이 많더라고요. 이렇게 앞에 줄에 있는 아이들은 부지런히 또 이렇게 저렇게 챙겨주는데, 이렇게 뒤에 있는 아이들은 덜 챙기게 되니까 아마 숨어있는 애들이 자꾸 조금 말라가지고, 제가 오늘은 좀 자세히 살피고 있답니다. 살피다 보니 또 목이 바짝 마른 애들이 또 발견되어 가지고 또 이렇게 살피고 있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또이 아메치스가 통통했던 이 아메치스 아시죠? 얘네들이 통통했었는데 이렇게 빼싹 말라 가지고 입자가 이렇게 메말라 있지 않겠어요? 그래서 병이 들었나, 이렇게 병은 안 들었고, 너무 물을 안 줘서 뿌리가 바싹 말랐어요. 그리고 또 입자가 이렇게 얇아요. 그래서 얼른 뽑아가지고 보니, 너무 말라 있었어요. 물기가 없어가지고, 애가 말라가지고, 제가 얼른 또 먼저번에 며칠 전에 했던 방법으로, 이렇게 바나나 껍질 말린 거를 물에다 담가주고요. 또 이렇게 저 뭐야 계피나무도 같이 찬물에 담가서 뿌리만 이렇게 담가놨답니다. 내일 아침까지 담가놓을 거예요. 그러면 내일 아침에 입자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지금 이렇게 말라 있잖아요. 내일 아침에 어떻게 변할까요? 참 궁금하시죠? 저도 궁금하답니다. 먼저번에 아이, 이렇게 또 말랐던 아이가 있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또 빼샥 말린 애가 또 이렇게 살아났잖아요. 올리비아. 아시죠? 며칠 전에. 이거 보세요. 하루 저녁에 담가놨던 아이가 이렇게 싱싱하게, 너무 이쁘게, 통통해졌죠? 하루 저녁 사이에, 그저께 밤에 담가놨다가 이렇게 또 심어줬잖아요. 쪼글쪼글한 게 언제 그랬냐듯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가지고 아주 그냥 너무너무 상큼하죠? 그래서 오늘, 저 아이도 아메치스도, 일부러 그렇게 물을 그렇게 담가놨답니다. 약을 치는 것보다 그게 나을 것 같아서. 일단은 목이 말라 있으면, 너무 입자가 마르면 병들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, 이모님들도 그 아이를 쏙 뽑아가지고 그렇게 뿌리를 저렇게 담가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. 제 생각입니다. 무조건 하라는 건 아니고요. 이모님들이 알아서 결정하시고, 제가 좋다는 거를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보여드리고 싶은 거죠.
또 같은 다육맘이니까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니까 그렇게 참작만 하시고요. 저는 이렇게 또 오늘 영상에 담아보고요. 내일 아침에 저 아이를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심어줄 겁니다. 말린 아이들을 무조건 병들었다고 싹둑싹둑 잘라가지고 버리지 마시고 저렇게 한번 그렇게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. 그러면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으니까 버리기 너무 아깝고 자꾸 병들었다고 병도 안 들었는데 조금 쪼글거린다고 해가지고 싹둑싹둑 자르는 분들이 좀 간혹가다 많이 있어요. 그거 너무 아깝고 잘못된 생각이죠.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 잘라낸다는 게 너무 얘네들도 생명인데 그걸 자꾸 잘라버리면 아깝잖아요. 그거 한번 기르려면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 그래서 저는 되셨으면 하나라도 소중히 생각하고 이렇게 또 살려보고 되면은 다 이렇게 또 되는 일이 있잖아요. 그죠? 항상 그렇게 관심 있게 사랑을 준다면은 다들 잘클 겁니다. 이 아이들도 고맙게 생각하고요. 이렇게 또 이쁘게 적심한 아이들 예쁘게 또 이렇게 반짝반짝 끄끙끄끙 이렇게 이쁜 아가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. 합식한 것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. 생동감이 보이죠? 이렇게 입꼬지를 좀 많이 해놨답니다. 요즘에 계속해서 입꼬지를 참 많이 해놓은 것 같죠? 그리고 입꼬지 하는 게또 재미있어요. 또 이렇게 새싹 나는 재미도 있고, 개짓수 늘리는 재미도 있고요. 두루두루. 네. 아주 재밌답니다. 이게, 렉스도, 이거 보세요. 꼬집게 놨더니 이제 올라오려고 또 색깔을 물고 이렇게 있답니다. 생동감 있잖아요. 꼬집게 놓은 아이들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죠. 꼬집게 많이 해놨습니다. 꼬집기를 하면 왜 이렇게 재밌는지. 재밌어요, 꼬집게 하는 게. 아가를 품고 이렇게 예쁘게 하고 있죠. 이렇게 꼬집게에서 이렇게 이쁜 아가들 파랑새 장마철 되면은 참 신경 쓸 일이 많을 거예요. 됐었으면은 습도가 강하니 창문을 계속 열어두면 안 되겠고요. 비올 때는 닫아주시고 비안올 때는 열어주셔도 그 습도 때문에 축축해지니까 항상 선풍기를 틀어놓으시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막 무르거나 막 그런 거는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. 여러분도 한번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찍겠어요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요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좋아요, 구독 꼭 찍어주시고요. 사랑합니다. 안녕.